끝났다고 할 셈입니다. 신정민 선수, 허영무 선수, 신정민 선수는 100%, 예, 아직까지 2017년도 NBA 이벤트에서는,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허영무 선수, 예, 대저그전 승률이 2017년도 들어서 11.1% 6.3패 기록입니다. 자, 하지만, 예, 지금은 패배는 굉장히 쓴 대가가 주어집니다. 패자 발전 경기 불러드릴 겁니다. 자, 먼저 허영무 선수가, 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선 구조에서 한빛의 이동준 선수 2대0, SK텔레콤의 도재욱 2대0, STX 우리 김윤환 2대1 여기 와 있고요. 신정민 선수, 예, 7시 지역이고, 삼성의 이승우 선수 2대0, MBC게임의 박수범 선수 프로포스 2대1, CJ의 장혁 선수 저그 2대1, 바로 이 자리가 있고요. 네. 허영무 선수의 최근 그 저그전 10경기 승률은 2승 8패, 그리고 이번 시즌 저그전 성적은 1승 8패입니다. 예. 최근 10경기 중에 지난 시즌 경기도 한 경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승 8패인데, 뭐 1승이나 2승이나 거기서 거기죠. 승률이 안 좋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테란전은 뭔가 비슷하게 해내는데, 네, 저그전과 프로토스전의 승률이 안 좋다는 게 허영무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자, 정말 지금까지 축공 이선선가 5년 전 4자 KBC 투어 이후에 13번째 도전 신정민 선수 또다시 탈락의 위기 등뒤에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블루스톰에서 펼쳐진 저그대 프로토스 최근 10경기 살펴보니까 저그가 7대3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저그가 5연승입니다. 저그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나서부터 좀 프로토스가 그런 저그의 다양한 패턔에 일일이 맞춰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렇죠. 예, 스포니풀 짓고, 그 다음에, 발업된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정찰을 끊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확 시작하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저그의 압박 이후에 확장, 그 다음에 다수의 해처리 체제. 이걸 프로토스가 되게 까다로워 하거든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발업 저글링 뽑은 다음 정찰을 차단하고 저글링을 더 뽑아서 밀어버리거나. 그렇죠. 예. 그때, 예,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토스는. 네. 그게 괴로워요. 예. 죽어요. 예,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마지막 선수가 김태경 선수에게 썼던 것처럼 발업된 저글링으로 정찰 차단,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 기지에다가 전진 해처리 히드라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패턴,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 한 세 가지 패턴 정도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승률이 좀 낮은 건데, 예, 바로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게스트 중단시켜 놓고 있는, 네, 신정민 선수 저글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영무 선수의 저그전을 보면은 뭔가 이제 중반 이후로 잘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멀티태스킹도 좋고 다 좋은데 되게 어이없이 초반에 뚫리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허영무 선수도 지금은 정찰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팔저글링, 팔저글링. 네. 예. 들어나가고 있고요. 예. 십저글링은 아니네요. 또 이제. 모드 상황 살펴봅니다. 예. 저글링 머릿속까지. 어쨌든, 살아야 돼요. 좀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왜 신정 선수를 빨리 잡아야 이제. 예, 심리전을 걸든 뭘 걸든, 예, 하죠. 나뉘어서 쫓아가서 마무리. 예. 뭐 스피드업까지 하는 듯한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는 지금 입구 수비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고, 건물은 트로브 돌리면서 건물은 다 잘 지어놨습니다. 네. 예. 자, 넥서스 완성, 투캐넌과 게이트웨이. 네. 조치님으로 좁혀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일꾼이 붙지를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심리전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프로브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안 잡혔으면 지금은 상대방의 저글링 규모와 이제 라바가 무엇으로 변태되는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이 프로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네, 자원이 그렇지. 얼마입니까? 예. 네, 발업된 저글링을 상대로 프로브가 오랫동안 살아남기는 어려운 일이죠. 예. 드라리스크 대안입니다. 그리고 저글링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진짜 가난한, 예, 진짜 가난한 땡이 들어갑니다. 막히면 진짜 가난한 패배. 예.
드론도 지금 뭐, 예, 뭐 앞마당에 몇 마리 정도 붙이고 히드라 찍을 거거든요. 예, 한 뭐 많아야 한 세 마리 정도. 예. 예, 그 정도 붙이고 그다음에 히드라, 그다음에 앞마당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체제인데 바로 이런 것에 허영무 선수가 되게 약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그 비슷한 상황에서 예. 더블이 이제 안정화가 될 만한 그런 시점에 들어오는 히드라의 수비 한 번을 못해서 되게 아쉽게 패배하던 예.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정찰이 안 돼요. 지금 허영무 선수가. 신정훈 선수가 조금 뭐랄까요. 저걸 움직임이 싹 좋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허영무 선수가 정찰을 지금 시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가서 앞마당 지역 이미 히드라 두 마리 나와 있는 거 딱 보면 그때부터 이제 캐논 도배하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가면 될 텐데. 예. 그 김태경 선수의 놀라운 대저부전 승률 바로 이 정찰. 예. 예 깜짝 놀란 그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들어오는 풀어브. 참 예, 그런 것을 끊기 위해서 저그가 생각해낸 게 어쨌든 빠른 스포닝 스피드업 된 저그는 바로 이 체제죠. 그러니까 블루스톰에서는 정찰을 끊기가 쉬우니까. 캐논을 추가하겠군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니까 캐논을 예. 추가를 하는 건데 보기 전까지 문제는 이게 바람이 먼저 됐어요. 예, 한 히드라가 한 부대 가량 정도 돼서 공격을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커세어가 찍혀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타이밍에 히드라가 한 부대가 확 덮치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늦은 타이밍. 예, 그렇게 되면은 이미 늦게 되는 거죠. 네, 캐논 캐논 더 네 개까지. 확신 없으니까 아예 늘려버리는 선택. 아, 이 선택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그 지레짐작하다가 뚫려버린 경우가 있었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저구전 승률이 안 좋은 허영무 선수라면은 이런 가난한 체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자 노래요. 예. 다수의 히드라스코. 예, 히드라 아마 해처리 엘리 바꿨을 것 같거든요. 예, 한 부대 출발이거든요. 이거는 커세어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세어가 찍혀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교차해서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격인데 아직까지는 네, 히드라의 존재를 예.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커세어가 자 옵니다. 커세어가 와서 자 어디로 가나요? 자 히드라가 위치를 살짝 예, 바꿔주고 한 번 틀었어요. 네. 앞마당에서 뭔가 발견하고 어 이거 뭐야 하는 시기에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확 지금 그 지금 타이밍 네 개 일단 캐논 네 개 질러 소소 캐논 쪽으로 달려들면서 1점 싸우고 있는. 신정빈 선수입니다. 예, 지금 포지 넘사하는 이 선택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포지 깨지면 게이트웨이도 아니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캐논도 못 찍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 지역 뚫리면 본진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예, 현재까지 게이트웨이가 원...